벌써 몇 번째 우리가 같은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또 마가복음에서도 또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들은 어찌하든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송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함께 이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참 사연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년마다 이렇게 지키는 날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냈습니다만은 뭐 독립기념일이다 그런 날, 또 한국에도 광복절이다 뭐 그런 날 있잖아요. 왜 그걸 정해둡니까? 이것만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고 또 이날보다도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이 없기에 모든 백성들이 이날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날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뭐 날이 이거밖에 없나요? 여러 가지 절기, 우리가 기억도 다 하지 못하는 많은 절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최고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네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우리에게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께도 얼마나 아마도 가장 귀한 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 영원토록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가서 사람들 볼 때마다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해방하시고 병을 쫓아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펴게 하시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친히 말하기를 살리는 것과 사람을 멸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은 성경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얼마나 아는가?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안식일날은 이렇게 하는 날이야. 안식일날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날이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식일날이 소중하고 안식일날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정작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연 얼마나 할까? 얼마나 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저의 마음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뭐 저 역시도 뭐 안다고 말하지만 그 심정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정말로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심정을 내가 얼마나 알까를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연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다 지으시고 참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 세상을 다 지으시면서 참 좋다, 좋다, 좋다 하시며 우리의 인생 그리고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두시고 난 다음에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정서관님과 함께 코스코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은이가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레포트를 다 내면서 의료움을 당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 레포트를 어렵게 썼는데 그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 녀석이 그걸 다시 다 써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완성을 해서 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이가 너무 그냥 이 좀 뭐라 그럴까 그걸 다 마치고 나니까 아빠 어디 가서 바람 좀 쏘이고 싶어요. 어디 갈까? 코스코 구경 가요. 그래서 아무 볼 일도 없고 살 것도 없는데 그냥 구경 갔어요. 이 코스코를 갔더니 보니까 이제 신혼부부의 어린 우리 부부들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 구루마도 끌면서 아주 그 아주 어린 아기 지금 그룹마 이렇게 하는 그 아기 그 아기를 데리고 가는 이제 젊은 부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정사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보,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죠. 아, 그래요. 제 마음에도. 그때가 참 좋았다. 맞아요. 참 좋은 때는 아이가 다 커서 좋은 것보다도 저 어릴 때 고사리 같은 손을 붙잡고 저렇게 다닐 때가 참 행복하고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가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정말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서 그렇게 다닐 때, 그죠? 이쪽에는 큰 놈, 이쪽에는 작은 놈, 가시슬 그렇게 그 무거운 걸 양쪽에 다 들고 그때도 무거운 줄 모르고 어떻게 다녔는가 몰라요. 요즘 우리 데이비드 사관님 보면 차에 자리마다 전부 다 가시시 있어. 그죠? 그 집에 서이니까 그냥 뒷자리에 가시 서이에 애들이 주름이 앉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여기 왔다 가면서 바이바이 하는데 아들 셋이 가시에 다 앉아가지고 바이바이 하는 거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엊그제 같은데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아이들이 이제는 멀리 멀리 그냥 떠나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참 저럴 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행복했던 순간 그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실은 우리를 위해 지으셨잖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처음에는 아담을 위해서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도 지으시고 가장 아주 아름답게 짓고 맛있는 것 다 맺는 열매 과실 그 나무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게 보여서 배필까지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세상에 그 하나님의 꿈이 어느 날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하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인지 자기들은 몰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자기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절대로 안 된다. 저것만은 먹지 마라. 다 먹어도 좋으니 너희가 이걸 다 먹고 저거는 보지도 말고 저건 만지지도 마라. 저건 생각하지도 마. 알았지? 알았지? 그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말을 들어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자잖아.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한 그루니까 그까짓것 잊어버리고 살겠지. 생각도 안 하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그걸 먹는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걱정하기도 싫을 거예요. 아담, 하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거는 내가 믿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는다 말했는데 그걸 먹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멀쩡하게 먹어서 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아 맛있네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좋다 하면서 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한 잠도 못 주무시고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단 하루도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끊어질 날이 없어.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좋았던 그 시절 그때 그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안식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가 안식을 가져야 우리가 원래 상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도 쉬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 안식의 때 좋은 때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이 맺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죽었지만 이 죽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쏟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회당에 서실 때마다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할 때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안식일날은 이거 하면 안 되는 날이야. 병 고치면 안 되는 날이야. 안식일 날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은 말해요. 너희가 안식일 날 아니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그거는 구하잖아. 그건 또 구한대요. 그건 당연히 구하는 거래요. 그런데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친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오늘 안식일 날인데 저 예수가 이 일을 하나하나 보자 하기만 해봐라. 우리가 죽여버릴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도대체 안식일이 뭐하는 날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에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행했다고 아니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냈다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게 그렇게 문제예요. 그게 시비거리예요. 지금은요, 우리는 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친 지가 2000년이 지난데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요. 안식일, 주일, 주일은 이렇게 하는 날이야. 주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만 우리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날, 용서하는 날, 축복해 주는 날, 안아주는 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방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세상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그 어떤 세상의 죄 어떤 세상의 미움도 어떤 세상의 올무도 사슬도 다 주님의 사랑 앞에는 정말로 안개같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바로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산상수훈에 마태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했던 그 말씀을 누가복음은 지금 이 6장 말씀에서 그 얘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가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아마도 성경의 모든 말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의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해서 하나님이 크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안식해 하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 마귀의 자식된 자로서 이제는 다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과연 안식하고 있는 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의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이 쉼과 안식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이 약한 원수가 하는 이 어리석은 짓,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 이런 거 했지, 이 가장 가증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안 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옛날에 다윗이 행한 일을 보지 못하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그냥 당연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자가 아마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아마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주님의 마음이 함께 있어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며 하나님을 그 오랜 세월 섬기고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그 옛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행했던 그 행동과 그러한 삶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진정 하나님의 안식을 알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안식일에 그하는, 참으로 주의 안식에 동참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안식 가운데 주님 이 안식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